안녕하세요.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전숙유입니다. 오늘은 체어를 이용해서 골반 교정과 그리고 하체의 순환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스프링은 검정 스프링 두 개를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걸어서 준비해 주실게요. 몸통을 체어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동작 진행하실 거고요. 두 다리는 11자가 아닌 바깥으로 턴아웃한 상태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이때 동작하실 때 무릎이 바깥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짱다리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. 페달 쪽에 있는 다리는 살짝 페달 터치해서 준비. 자, 복부 힘 납작하게 주실 거고요. 두 손은 포개서 가슴 앞에 두실게요. 자,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긴장감 풀어주실 거고요. 복부 힘 납작하게 숨 마시고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올라오는 이 동작 저랑 8번 진행해 볼게요.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숨 마시고 내려갔다가 후 하나 둘 셋 넷 허벅지 안쪽 근육 쓰면서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이렇게 올라오셨으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동작 진행해 볼게요. 똑같이 턴아웃 하신 상태에서 페달 쪽에 있는 다리 살짝 터치 몸통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힘 주실 거고요. 앞에 두 손 포개서 준비하실게요. 자, 숨 마시는 호흡에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업. 자, 8번 갈게요. 하나, 둘, 관략근 조여내면서 넷, 다섯, 허벅지 안쪽 근육 쓰실게요. 일곱, 마지막 여덟. 자, 올라오셔서 두 다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